여러분 안녕하세요. 응용생화학 이번 학기 두 번째 이보강입니다. 오늘은 먼저 세 번째, 네 번째 과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하고 그리고 챕터 7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숙제죠. 첫 번째 문제로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중에서 세퍼덱스 G75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이용을 해서 분자량이 15만인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 그 다음에 분자량 20만인 비탈락 아밀레이즈, 그 다음에 분자량 6만 6천인 보바인 시럼 앨부민 세 가지 단백질을 분리를 하려고 한다. 그때 예상되는 크로마토그램을 한번 나타내 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문제에서 세파덱스 G75라고 하는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찾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인터넷에서 이건 뭐 구글에서 찾은 거예요. 구글에서 보면은 사이즈 익스클루션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되는 이것들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즈로 사용이 되는 물질들의 커머셜 네임들이에요. 보면은 G25도 있고 G50도 있고 75도 있고 100도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분리가 가능한 분자량의 레인지가 세파덱스 G75의 경우는 3000에서 8만 이렇게 돼 있죠. 아다시피 사이즈 익스클루션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단백질의 분자량이 클수록 빨리 지나가게 되고 단백질의 분자량이 너무 크게 되면은 아예 분리가 되지 않고 레진 바깥으로 그냥 이렇게 레진이 있으면 레진 바깥으로 속으로 들어가서 분리되지 못하고 그냥 바로 흘러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이 단백질들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것이 exclusion limit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시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세파덱스 G75의 경우는 exclusion limit이 대략 한 분자량으로 8만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요 사이에 있는 단백질들은 사이즈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되고 요거보다 작은 것들 역시 너무 작으면은 속에 있는 좁은 길을 따라서 다 돌아다니게 되니까 그때 돼서는 이제 크기 차이에 따라서 분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보면은 자, exclusion limit이 분자량 8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두 가지 단백질,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하고 베타 아밀레이즈는 exclusion limit보다 너무 크니까 일단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의 픽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크로마토그램을 그리자면 항상 X축, Y축에 뭐가 있는지 중요하죠.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를 실행하는 시간, 그리고 Y축에는 프로틴의 concentration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처음에 아예 여기에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에는 그래서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 플러스 베타 아밀레이즈가 하나의 피크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분리가 이제 레진 속으로 들어가서 분리가 가능한 수준 속에 있는 보바인 시럼 앨부민은 그 뒤에 이렇게 또 하나의 피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보시 보바인 시럼 앨뷰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크로마토그램이죠. 만약에 베타 아밀레이즈가 요 익스클루션 리밋보다 작고 그다음에 보바인 시럼 앨뷰민보다 적절히 크거나 작다면은 피크가 세 개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단백질을 분리할 때 피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예상할 수 있는 거, 혹은 피크를 보고 어떤 단백질이 어떤 피크에 나오게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죠. 두 번째 문제는 펩타이드의 서열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튜브에다가 똑같은 시료를 세 개로 나눈 다음에 첫 번째 튜브에서는 아미노산을 전체 아미노산들이 어떤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 튜브에서는 트립신으로 처리해서 아미노산의 서열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는 모든 펩타이드의 서열을 결정을 했지만은 중요한 거 하나가, 만약에 단량체로 아미노산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분석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라이신, 알지닌 이런 것들처럼 하나로 딱 떨어져 나온 것들은 서열을 결정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사이아누진 브로마이드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인터널 메타이오닌 다음에 있는 아미노산과의 사이를 절단하는 거죠. 트립신은 있지만은 라이신 혹은 알지닌 그 다음을 절단을 하는 그런 효소이고요.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세 번째 경우에 시료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개의 프래그먼트 중에 딱한 가지 프래그먼트의 서열만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부분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전체 펩타이드의 서열을 우리가 어떻게 좀알수 있을 것인가, 예측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먼저 두 번째 펩타이드 두 번째 튜브에서 이렇게 세 개의 프래그먼트가 나왔죠. 문제는 어떤 것이 앞이고 어떤 것이 뒤냐, 이런 건데, 일단 두 번째 요 프래그먼트가 제일 뒤에 있는 프래그먼트이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죠. 왜냐하면은 라이신 그다음에 알지닌은 분명히 트립신으로 잘려서 나온 펩타이드의 말단 서열이지만, 요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거는 트립신으로 잘려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요 페닐알라닌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튜브의 결과를 보면은 IKGYM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KGYM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를 연결해 보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V, L, G, M, S, R 다음에 N, T, W, M, I, K, G, Y, M, Q, F. 이렇게 펩타이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마지막이라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튜브 결과에서 보면은 이렇게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는, 첫 번째 튜브는 뭘쓸 것이냐? 요 아미노산들이 전부 다 요런 비율로 들어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라이신은 두 개, 페닐알라닌이 하나일 때 라이신이 두 개, 페닐알라닌이 하나일 때 라이신이 여기 한 개. 한 개가 없네요, 그죠? 알지닌은 한 개. 맞는데. 라이신이 한 개가 없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라이신이 어디에 도대체 가 있을 것이냐? 첫 번째 가능성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립신이 요렇게 잘랐을 때요세 프래그먼트의 서열은 읽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로 잘려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경우죠. 자, 요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이것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라이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런 경우에도 요렇게 잘리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가능성은 여기에 요렇게 라이신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어요. 아, 근데 두 번째 가능성은 있을 수가 없죠. 여기에 IKKGYM이 나와야 되는데 IKGYM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네요. K, V, L, G, M, S, R, N, T, W, M, I, K,
GYMQF 이거나 VLGMSRKNTWMIKGYMQF 자, 요런 가능성들이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두 가능성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전체 펩타이드에 대해서 에드먼 데그레데이션을 하면은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등등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예와 같이 이렇게 아미노산 전체의 분포를 보는 것 역시 프라이머리 시퀀스를 결정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과제 봅시다. 이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었죠. 서브스트레이트 하나가 반응해서 프로덕트로 가는 아주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미켈리스 멘텐 키네틱 이퀘이션을 유도를 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서브스트레이트 두 개이고 프로덕트가 두 개인 경우에 어떻게 효소 반응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메커니즘을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랜덤, 그다음에 ordered, 그다음에 ping-pong이라고 하는 세 개의 메커니즘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 교과서를 보면은 혹은 인터넷을 간단히 서치를 해보면은 이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반응식 혹은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순서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문서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서들을 보고 랜덤인 경우에, 오더인 경우에, 그다음에 핑퐁인 경우에 어떤 순서대로 순서대로 서브스트레이트와 프로덕트가 엔자임과 붙었다 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니비터가 있는 경우에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에 따라서 엔자임 반응을 해봤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고 했을 때 이 이니비터가 컴페터티브 이니비터인지 non 컴페터티브 이니비터인지 결정을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이와 같이 주어졌고요.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를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이니셜 레이스를 이니비터가 없는 경우와 이니비터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실제 첫 데이터는 서브스트레이트에 따라서 이니셜 레이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니셜 레이스 이렇게 하이퍼볼릭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는데 자, 요 그래프가 이니비터가 들어있을 때 그림이 이렇게 Vmax가 바뀌는 형태인지 아니면은 KM은 일정하지만은 KM이 바뀌고 Vmax는 일정한 형태로 이렇게 이니비션을 받는 건지 요거를 한번 판별을 해보라 이런 거죠. 근데 요거를 그냥 판별하는 거는 사실은 곡선 상태에서는 알아보기 힘드니까 요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더블 레시프로컬 양쪽의 역수를 취하는 라임 위버 버크 플롯을 플러스를 해서 이제 그 답을 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라인 위브 버크 플러스를 한 결과에 요게 이제 주어진 데이터이고 서브스트레이트도 역수를 취하고 그다음에 속도들도 다 역수를 취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미켈리스 멘텐 이퀘이션을 써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의 역수를 취하면은 자, 이렇게 돼서 S분의 1에 대해서 V분의 1을 플러스를 하면은 직선의 모양이 나타난다. 자, 그 결과가 오른쪽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요 파란색이
이니비터가 있는 경우이고 빨간색은 이니비터가 없는 경우예요. 보다시피 X절편이 일정하게 되어 있고 Y절편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Vmax는 Vmax가 감소하는 반면에 Km은 일정하다. 자, 이런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니비터 중에서 우리가 배운 이니비터는 딱 두 가지예요. 난 컴페터티브 이니비터하고 컴페터티브 이니비터가 있는데 Vmax가 바뀌고 Km이 일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요? 난 컴페터티브 이니비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Vmax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를 통해서 엔자임과 이니비터 사이의 어피니티인 KI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니비터의 농도가 있다면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로 과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만 부분인데, 자, KM 그 다음에 엔자임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수업 시간에 두 가지 서브스트레이트이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엔자임이 있고, 그죠? 서브스트레이트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을 할수 있는데, 서브스트레이트 두 가지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미켈리스 컨스턴트를 정의를 해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mM이었고, 요거는 0.3mM. 이렇게 친다면은, 일단 이 효소는 첫 번째 서브스트레인 삼각형보다는 두 번째 서브스트레인 동그라미에 대해서 어피니티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if 삼각형의 농도가 1몰인 경우, 그다음에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그죠? 이 경우를 봅시다. 일단은 엔자임하고 Substrate이 complex를 이루고 이것이 다시 엔자임하고 Substrate로 분해되는 방향의 평형상수, 그걸 우리가 Dissociation Constant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약간의 가정을 포함한다면은 미켈리스 컨스턴트하고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S 분해 프리 엔자임 농도 프리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가 어느 정도로 약 1mM 정도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KM1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가 1몰 혹은 1mM이라고 그랬지만은 엔자임은 훨씬 소량이 사용돼서 턴오버 넘버가 뭐 수천, 수백만 이랬었었죠. 그러니까 요거의 농도를 우리가 대략 한뭐1 마이크로 몰,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숫자이긴 한데 정도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Substrate의 농도가 1몰이에요, 1몰. 그 다음에 엔자임이 그걸 다 뺏어 가봐야 1몰에서부터 1마이크로몰밖에 못 뺏어 가잖아요. ES 컴플렉스로. 그쵸? 근데 요게 1몰이고, 그 다음에 요걸 곱해서 1밀리몰이 되려면은, 그쵸? 요거는
대략. 요거는 이제 거의 1몰 그대로일 거다 이거죠. 1몰 그대로일 거다 이거죠. 그러면은 요거 둘의 비율은 어떻게 돼야 돼요? 1대 1000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1대 1000 정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거의 모든 엔자임은 ES 컴플렉스 형태로 있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saturation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 엔자임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죠. 근데 비율로 보면은 1대 1000 정도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반면에, 미켈리스 멘텐 컨스턴트하고 거의 같은 1밀리몰라를 넣어주면은 1밀리몰라가 들어있는 경우 다시 한번 미켈리스 컨스턴트는 이렇게 쓸수 있고 이게 1밀리몰라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엔자임 농도는 여전히 1마이크로몰라. 그 서브스트레인 농도의 1000분의 1이고 다 뺏어 가봐야 1마이크로몰라만큼 바뀌니까 요거는 역시 여전히 1밀리몰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볼수 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부터 양쪽을 비교를 해보니까 2 나누기 ES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1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엔자임은 절반은 프리한 형태로 절반은 ES 컴플렉스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한50% 정도가 saturation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가 한번 지나가면서 KM만큼의 서브스트레인 농도가 있으면은 서브스트레인 농도가 있으면은 엔자임과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 컴플렉스가 약 1대1로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바가 있는데 여기서 이 수치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6장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7장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효소의 구조를 바꿔서 효소의 액티비티를 바꾸는 여러 가지 컨트롤 메커니즘들 중에 한 가지로 포스포릴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엘로스테릭 컨트롤과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화학적인 변화가 없지만 포스포릴레이션은 효소의 모양을 바꾸긴 하는데 물리적인 인터랙션이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을 만들어서 효소의 모양을 바꿔서 효소의 액티비티를 바꾸는 그런 예였습니다. 포스포릴레이션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 사이드 체인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하이드록실 그룹을 가지고 있는 세린, 드레오닌 그리고 타이로신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포스페이스의 도너는 ATP가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ATP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에너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그냥은 일어나기 어려운 non-spontaneous reaction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사용이 되기도 한다. 포스포릴레이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예가 이렇게 concentration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은 non-spontaneous한데 단백질의 포스포릴레이션이 연관이 되어서 ATP가 부서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그냥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예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듐 포태슘 펌프라고 불렀어요. 또 다른 형태의 코밸런트 번드의 변화를 포함하는 모디피케이션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제목으로 뭐라고 써놨냐면은 모든 엔자임이 액티브한 형태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애들은 태어날 때는 액티브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조건에서 다시 액티브한 형태로 바뀐다 이런 거죠.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코벨런 번드의 변화가 있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예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이모젠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자이모젠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처음에는 큰 단백질의 형태로 일단은 만들어지지만은 그 처음 만들어진 단백질은 액티비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카이모트립시노젠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24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인데 사이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다이설파이드 번드를 가지고 있고요. 좀 복잡하게 생긴 단백질이에요. 근데 얘는 태어났을 때 액티비티가 없어요. 인액티브해요. 그렇지만은 만들어진 다음에 카이모트립시노젠이라고 하면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소장 부위로 사람 몸으로 치면 소장 부위로 이제 배출이 되게 돼요. 거기에서 트립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납니다. 이 트립신이 여기 14번에 있는 아미노산이 알지닌인데 알다시피 트립신은 알지닌 D를 절단을 하게 되죠. 14번이 아니라 15번이네요. 그래서 트립신이 여기를 이렇게 절단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1번부터 15번까지의 한 부분하고 16번 부분부터 나머지 부분의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이렇게 다이설파이드 번드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따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개의 펩타이드 프래그먼트가 하나로 묶여 있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잘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 효소가 액티브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리기 전의 형태를 자이모젠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이모젠은 현 프로티올레시스 단백질이 잘린다 라는 뜻이에요. 단백질이 잘리고 나면은 액티브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겁니다. 재밌는 것은 요 파이 카이모트립신이라고 하는 트립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액티브한 카이모트립신은 액티브하긴 하지만은 아주 액티브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일단은 액티브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르게 돼요. 어디를 자르냐면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잘라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펩타이드 두 개를 잘라내고 나면은 1번부터 13번 원래 펩타이드 원래 단백질로 치자면 1번부터 13번, 16에서 146, 149에서 245 이렇게 세 가지 단백질 프래그먼트가 두 개의 다이설파이드 본드로 이렇게 잡혀 있는 형태에 완전히 액티브한 형태의 카이모트립신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한 오르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오르간이 있어요. 여기는 톡식한 물질을 만드는 곳이고, 그리고 이 톡식한 물질이 작동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르간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많이 만들면은 이 오르간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 톡식한 물질이 가서 작동해야 하는 곳까지 갈 때까지는 인액티브한 형태로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다가 작동하는 곳에 가서 비로소 이제 액티브한 형태로 바뀐다. 그것이 이제 자이모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이모젠은 당연히 액티브한 컨포메이션에서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리버서블 하지를 않아요. 그죠? 리버서블 하지를 않아요. 엘로스테릭 이니비터들은 엔자임에 물리적으로 결합을 했다가 다시 떨어져 나가면은 리버서블하게 엔자임을 다시 액티브하게 만들 수 있어요. 포스포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포스포테이즈가 포스페이트를 띄어내면은 원래 액티브했었다면은 액티브한 형태로, 원래 인액티브했었다면은 인액티브한 형태로 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카이모 트립신에서 보는 것처럼 자이모젠들의 경우에는
한번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irreversible한 컨트롤 메커니즘 중의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엔자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엔자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것들을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일단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곳 주변만을 쳐다보는 것이 전체를 쳐다보는 것보다는 가까우니까 우리가 디스커션을 어디에다가 국한할 것이냐,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액티브 사이트 부근으로 국한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액티브 사이트 부근에는 어떤 아미노산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아미노산들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으며, 이 아미노산들이 어떤 형태로 반응에 참여를 해서 반응을 캐탈라이즈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으면 되겠죠. 물론 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백질의 스트럭처를 보면 되겠고, 세 번째에 대한 대답은 좀 더 화학에 가까운 반응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모델로 우리가 볼 것들은 카이모트립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모트립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에서 아로마틱 사이드 체인 다음을 단백질을 이제 분해하는 그런 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 카이모트립신의 반응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파라나이트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겼지. O에 이렇게 생긴 게 파라나이트로페닐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물질인데, 카이모트립신이 어떻게 바꾸냐면은 파라나이트로페놀하고 그다음에 아세틱 애시드로 물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 이런 반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측정을 하는데, 프로덕트가 지금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덕트 각각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속도를 측정을 해서 그림을 나타냈더니 아래 그림과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즉, 이 앞에 있는 파라나이트로피놀, 이것은 반응 초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속도가 조금 낮아져서 이렇게 농도가 증가하더라는 거죠. 반면에 아세테이트는 반응 초기에는 아예 안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여기 위에 있는 파라나이트로페놀레이트가 증가하는 속도하고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 하는 거죠. 이걸 보고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실제 엔자임이 위에 있는 이 반응을 캐탈라이즈를 하지만은 요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요게 엔자임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중간에 어떤 복잡한 반응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겉보기로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엔자임에 파라나이트로페닐 아세테이트가 결합을 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아세테이트가 잠시 동안은 엔자임에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 있고 먼저 떨어진 파라나이트로피놀레이트가 사람들 눈에 먼저 보이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파라나이트로피놀레이트가 보이는 동안에 아세테이트는 전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엔자임에 붙어있던 아세테이트가 진짜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색깔을 이래야죠.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와 비슷한 속도로 파라나이트로페놀레이트. 그러니까 첫 번째 붙었던 애들이 이제 여기서 먼저 나온다면은, 첫 번째 떨어져 나온 애들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조금 더 낮은 속도로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 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이걸 더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엔자임의 카이모트립신에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액티브 사이트 부근에서 아미노산들이 어떤 아미노산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몇몇 화학 실험들을 해봤어요. 이건 예전에 했던 실험들이에요. 그래서 DIPF라고 하는 요 아래에 나타낸 물질, 요거 여러분들이 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엔자임에 있는 세린 옆에 있는 하이드록실하고 굉장히 특이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엔자임을 이 물질로 처리를 하면 이런 물질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요 세린이 굉장히 중요한 레지듀인 경우에는 DIPF라고 처리를 하게 되면은 DIF라고 하는 물질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중요한 세린이 다른 모양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엔자임은 인액티브하게 되겠죠. 혹은 이 레지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면은 똑같은 물질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효소가 인액티브해지진 않고 그대로 액티브하겠죠. 이런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효소를 이 물질로 처리해서 인액티브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세린이 아주 중요한 효소다 하는 걸알수 있어요. 실제로 카이모트립신은 이 DIPF라고 하는 물질로 처리했더니 액티비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액티브 사이트에는 세린이 있다 하는 걸알수 있었죠. 비슷한 방법으로 TPCK라고 하는 물질로 엔자임을 처리를 했더니 엔자임이 액티비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액티브 사이트에는 히스티딘도 하나 있다 하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TPCK라고 하는 물질은 여기 있는 것처럼 히스티딘하고 스페시픽하게 결합을 하는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실험으로부터 액티브 사이트에 세린도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실험으로부터 액티브 사이트에는 히스티딘이 있다 하는 것들도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3차원적인 단백질의 3차원적인 구조들을 봤더니 이렇게 실제로 단백질 속에 글자가 좀 작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중요한 세린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히스티딘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슬라이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아스파테이트가 이렇게 요만큼을 우리가 액티브 사이트라고 했을 때 요 안에 세린, 히스티딘, 아스파테이트가 실제로 공간상으로 가깝게 이렇게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거죠. 자, 여기서부터 만들어낸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에 중요한 히스티딘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세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이 물질이 바로 프로틴 서브스트레이트예요. 우리가 아다시피 아로마틱 아미노산의 C말단으로 절단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R1은 아로마틱 사이드 체인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브스트레이트를 인식을 해서 서브스트레이트를 인식을 여기서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를 인식해서 서브스트레이트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단계는 뭐냐면 액티브 사이트에 있는 요 하이드록실이 요 카보닐 그룹을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OH로 되어 있으면은 반응성이 굉장히 낮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은 만약에
히스티딘이 없는 경우는 실제로 요만큼 큰맘 가지고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근데 하필 히스티딘이 주변에 있어서 히스티딘 옆에 있는 이미다졸 그룹에 있는 나이트로젠이 OH에 있는 하이드로젠을 이렇게 떼어가요. 전자 형태로 하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요거를 뛰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뛰어가면 어떻게 되죠? 세린의 사이드 체인이 O 마이너스 형태가 되는 거죠. 자, OH의 O는 반응성이 없지만은 O 마이너스의 O는 이제 반응성이 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일렉트론 필릭 어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어택을 하게 되면은 중간 형태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해가 일어나고 나이트로전에 잡혀 있던 요 수소는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요 화살표는 제가 만든 요 화살표는 수소가 움직이는 방향이지 실제 전자가 어택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체 형태로 세린에 이렇게 카보닐 그룹이 붙어 있는 거 하나, 히스티딘은 자기 원래 모양대로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진 거는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서브스트레이트의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냥 아까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런 형태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세린에는 이렇게 CH3 아세테이트가 잡히고 얘가 바로 페라 나이트로 피놀레이트가 되는 셈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페라 나이트로 피놀레이트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히스티딘은 새로 돌아왔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물을 위에서 세린에 대해서 했던 것과 같이 수소를 하나 띄어가고 그럼 물의 반응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물이 세린에 붙어 있는 아세테이트를 띄어내고 그다음에 수소가 다시 돌아오면서 원래의 모양 그대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히스티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히스티딘의 역할이 히스티딘이 요 수소를 뺏어가지 않으면은 세린의 반응성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세린 역시 히스티딘이 물에서부터 요 수소를 뺏어가지 않으면 물의 반응성이 없어지니까 이런 일련의 반응들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수소를 가져가는 물질이 산 염기 중에서 어떤 거였죠? 바로 베이스였죠. 베이스. 그래서 우리가 요 히스티딘이 하는 일을 수소를 뺏어가는 역할을 하니까 제너럴 베이스 캐털리스트로 작동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뭐 사실 수소를 내주니까 베이스가 계속 가져가는지 못하죠. 한 번은 가져갔다가 한 번은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수소를 내주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그죠? 수소를 이쪽으로 내주죠.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히스티딘은 제너럴 베이스 캐탈리스트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좀 전에 카이모트립신의 경우처럼 엔자임이 실제 하는 것이 제너럴 애시드 베이스 캐탈리스트로 작동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프로톤을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프로톤을 내주고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은 어떤 캐털리스트가 작동하느냐 하고는 관련 없이 두 개의 물질이 작동하는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튜션 리액션이냐 혹은 한 개의 물질이 키가 되는 반응에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SN1, SN2로 나눌 수가 있겠고 엔자임이 캐탈라이즈 할수 있는 반응들에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반응들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요거는 이제 프로톤을 이야기하는 거죠.
General Acid Base Catalyst에서 프로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보다는 좀 더, 산 염기의 개념을 확장을 하면은, 루이스 애시드와 루이스 베이스의 경우를 볼수 있죠. 아까는 베이스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애시드의 경우를 봅시다. 루이스 애시드는 수소를 내놓는 거라고 정의하는 것보다 좀더 크게 일렉트론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 우리가 루이스 애시드라고 하고, 일렉트론을 내놓는 경우에 우리가 내놓는 경우에 그걸 루이스 베이스라고 하죠. 루이스 애시드의 대표적인 예는 망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아이언들의 양이온들이에요. 얘들의 경우는 전자를 이렇게 자기 쪽으로 땡겨오려고 하는 성질들이 있죠. 이 전자를 땡겨와서 어떤 일이 있는지 예를 하나 보면은, 여기에 보고 있는, 간단히 보고 있는 효소는 카복시 펩티데이즈라고 하는 역시 단백질을 절단하는 효소예요. 아까는 카이모트립신이었죠. 단백질을 절단한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메커니즘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자, 여기에 아주 간단히 써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여기는 액티브 사이트예요. 액티브 사이트에 세 개의 중요한 아미노산 레지듀가 있어서 히스티딘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가 하나가 있어서 글루타메이트의 사이드 체인에 있는 카복실레이트까지 세 개가 공간적으로 아주 멋지게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 아연, 이가 아연 이온이 이렇게 자리를 배위결합을 해서 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안 그래도 전자가 배가 고픈데 전자들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펩타이드의 카복실릭 그룹에 있는 요 산소로부터 전자를 자기 쪽으로 이렇게 땡겨가게 돼요. 전자를 이렇게 땡겨가게 돼요. 그러면은 원래 카복실릭 그룹에 있는 탄소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상태죠. 산소한테 뺏기기 때문에. 얘 산소한테 뺏기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산소가 전자를 뺏기니까 여기서부터 더 뺏어가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탄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한 뉴클리오파일인 이런 물이 그렇게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에 카이모트립신의 경우는 어땠었어요? 요 공격하는 물질을 좀더센 물질로 만들어줬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경우는 어때요? 애시드 캐탈리스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공격을 받는 물질을 지웁시다. 지우고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물이 결국은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아까 카이모트립신과 같은 경우는 베이스를 캐탈리스트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격하는 물질을 강력하게 만들어줬어요. 반면에 지금 루이스 애시드로 작동하는 징크와 같은 물질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네, 그렇죠? 더잘 공격받도록, 서브스트레이트가 더잘 공격받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르죠. 아까는 공격하는 물질이 좀더잘 공격하도록, 지금은 공격받는 물질이 더잘 공격받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메커니즘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한다고요? 액티브 사이트에 어떤 아미노산들이 어떤 배열로 있는지들을 보고, 그다음에 실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등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서 챕터 7을 다 마치지를 못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나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메이크업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보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